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바디턴 스윙, 몸 스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팔 스윙. 이 구분법이 완전히 잘못돼서 여러분의 스윙을 망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엔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그리고 무언가 그럴듯한 이야기, 바디턴 스윙입니다. 그래서 바디턴 스윙을 할 때는 전체적인 스윙 리드가 몸이 되고 팔이 각각 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립을 단단하게 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립을 단단하게 쥐고 약간 겨드랑이도 조이는 느낌, 전체적으로 연결된 느낌, 그 느낌으로 해서 몸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와우! 이러한 스윙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이 스윙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팔 스윙이라고 해서 자, 제가 여러분 팔로만 쳐보겠습니다. 몸은 그렇게 심하게 사용하지 않고요. 팔로만 쳐보겠습니다. 몸에 힘 쭉 빼시고요. 그 다음 팔에도 쭉 힘 뺀 상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팔로만 쳐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윙을 합니다. 그리고 몸 스윙하고요 팔 스윙은 완전히 다른 스윙입니다. 바디턴 스윙할 때는요 전체적으로 쫙 고정되는 그런 느낌, 팔 스윙할 때는요 이 몸과 팔이 분리된 상태에서 스윙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레슨 내용을 듣고 여러분 것으로 연결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프로들이 말하는 몸스윙과 팔스윙은 엄연히 구분이 돼서 동작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동작으로 그걸 실행에 옮기게 되면 완전히 경직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스윙을 할 때 몸스윙은 처음에 뭐 시도 안 하고 팔스윙 한다 하더라도 아, 내가 팔로 휘두르는 거야. 그러니까 손을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팔로 휘두르는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 제 스윙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팔로만 친다. 물론 팔로만은 못 치겠죠. 그런데 팔로 친다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보이냐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팔만 쓴다는 느낌으로 칠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제 스윙이 편해 보입니까? 경직돼 보입니까? 굉장히 경직돼 보이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나눴던 이 구분법은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서 보면 매우 잘못된 구분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인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몸스윙과 손스윙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땐 어깨에서부터 나뉘는 이 팔과 손은 무언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만 실제로 스윙할 때의 모습을 보면 이 팔은 손에 가깝다기보다는 어깨 쪽에 가까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팔 스윙을 한다고 해서 팔에 힘을 주고 팔 위주로 스윙을 하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세요. 자, 그립은 신경 안 씁니다. 팔 스윙이니까 그립은 좀 단단하게 잡히겠죠? 그래서 나는 팔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면 제가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팔이 몸과 함께 들썩들썩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을 바꿔서 손목으로만 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스냅으로만 치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만은 칠 수 없어요. 팔이 약간은 도와줍니다. 팔이 도와주지만 마찬가지 팔 스윙할 때도 몸이 돕는 것처럼 손 스윙을 할 때도 팔이 돕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손목을 이용해서 샷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손목으로 칠 겁니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팔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건 손목으로 친 겁니다. 심지어 팔이 구부러져 있어요. 손목으로 친 겁니다. 또 여기에서 그냥 손목으로 친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교를 했을 때 팔뚝으로 치는 이러한 스윙과 손목으로 치는 이러한 스윙, 어떤 스윙이 좀 더 몸 스윙과 분리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어떠한 움직임도 스냅 없이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팔뚝으로 스피드를 낸다고요? 천만의 말씀, 절대 팔뚝으로는 스피드를 낼 수 없습니다. 골프는 힘으로 치는 건 정말 극강의 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치는 거고, 우리처럼 주말 골퍼들이 공을 편하게 치기 위해서는 손목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손목을 너무나 잘 쓰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골프를 배우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똑딱볼에 대한 이 경직됨, 그리고 몸과 팔뚝으로 나누는 이 잘못된 구분법,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쓰는 그 손목을 또는 손가락을 사용을 못하면서 여러분의 골프는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골프채를 쥐고 있는 건 손입니다. 그런데 손이라는 친구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요? 지금 손으로 쥐고 있는데 팔뚝으로 친다라고 강요한다고요? 아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몸스윙과 팔스윙이라고 나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몸스윙과 손스윙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훨씬 더 손목을 부드럽게 쓰면서 여러분의 골프를 골프답게 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상태에서 껌채죠. 껌. 이러한 모습으로 해서 그냥 손목으로 가볍게 그리고 껌 이런 식으로 쳐주게 되면 굉장히 편한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손목에 스냅이 살아야 여러분의 골프도 살 수 있습니다. 손을 쓸 줄 알면 바디턴 스윙도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고 있는 이 손목에 그립만 단단하게 쫙 쥐면 그냥 바디턴 스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디턴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평소에 이 손스윙을 하시던 분, 손목을 자유롭게 쓰는 분들이 그립을 단단하게 쥐잖아요. 그러면 손과 팔뚝이 하나가 되는 걸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몸과 연결되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손으로 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레슨 시간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사실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 괜찮았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사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